안녕하세요. 육아도 일도 열심히 해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이 좁은 땅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종종 사연튜브를 통해 사연을 듣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사연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참 별의별 일 많은 집이 많기도 하네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성공하면 차와 여자부터 갈아치우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돈 좀 벌었다고 여자부터 갈아치우려던 남자와 평생을 살 뻔했던 여자였답니다. 바로 평생의 동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제 뒤통수 칠 줄은 몰랐어요. 남자한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이 부부 사이에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무색하다 싶었네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았던 남자의 또 다른 얼굴을 낱낱이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선뜻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은 못해봤어요. 게다가 세무사 일이라는 게 바쁜 시기에는 야근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자원하게 됐죠. 좋은 마음으로 갔던 봉사활동 장소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수의사였어요. 수의사협회에서 유기견들 중성화 수술부터 예방접종까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자원해서 무료 봉사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의사협회 일정상 유기견 봉사활동은 하루뿐이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봉사를 하는 내내 저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됐고 자연스레 안면도 트면서 대화도 하고 봉사 내내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유기견들 산책시키는 날이었는데 우연히 남편과 나란히 걷게 됐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주말마다 엄청 꾸준히 나오시네요. 한 달째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강아지를 좋아해서요. 수의사님은 그때 이후로 꾸준히 나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네,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바빠서 키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도 여기에 있어서 계속 나오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의 뜬금없는 호감 표시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주말마다 남편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됐죠. 그때는 저도 내심 남편이 싫지만도 않았던 게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호감이 생겼어요.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니까 주말에 화장까지 하고 나갔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유기견 보호센터에 뭘 숨겨뒀길래 주말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서 나가? 무슨 소리야. 햇볕 때문에 얼굴 탈까봐 선크림 바르고 나가는 거야. 요즘 선크림은 바르기만 해도 눈썹이 만들어지나 보네. 주말에 봉사활동 가면서 화장을 곱게 하고 나가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놀리듯 말씀하던 날도 있었죠. 서른 초반에 만나게 된 사이인데 소녀처럼 설렐 만큼 호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봉사자들 다 같이 회식을 하게 됐는데 남편과 마주보고 앉게 됐어요. 다 같이 모여서 봉사활동 이야기도 하면서 밥을 먹으며 술도 한잔하게 됐죠. 그리고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와 같은 방향이라며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둘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궁금했던 걸 물어봤죠. 봉사활동 주말마다 하는 거 안 힘드세요? 저는 뭐 세무사라서 사람들 보다가 오는 거라지만 수의사님은 평일에도 동물만 보다 오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봉사 간다고 했을 때는 귀찮았는데 자영 씨 보고 처음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자영 씨 보려고 혼자 계속 나왔는데 이제는 강아지들이랑 정이 들어서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였다고 말하며 고백을 하더군요. 지금도 그날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적당히 취한 기분과 선선한 밤공기를 맞으며 고백까지 들으니까 엄청 낭만적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평소 저도 호감을 갖고 있던 남자에게 고백을 듣고 나니까 더 큰 호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유기견 봉사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 보니 데이트를 하면서도 유기견 센터에 나가곤 했고요. 가끔 소액이지만 후원도 하면서 2년 정도 안정적으로 연애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느 커플들처럼 결혼 정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도 만난 지 2년이 됐을 무렵 앞으로 결혼 진행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달리 머뭇거리면서 말을 아끼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죠. 막상 결혼하려니까 나는 별로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발목 잡는 것 같아서 그러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옆 사람 발목 잡는 게 말이 돼? 괜히 핑계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 자영이 너는 아버지가 의료기기 사업도 하시고 돈도 많으시잖아.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반 공무원이시라 큰 돈도 없으셔. 어머니도 아버지 옆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결국 이혼하셨는데 내가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예비 시댁은 남편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이혼을 했을 정도로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죠.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막상 살림 합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 배경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둘 다 전문직인데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남편이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을 무척 궁금해하셔서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외제차를 타고 나온 걸 보고는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죠. 아버지 사업하신다더니 되게 부자신가 보다. 차 엄청 좋은 거 끌고 다니시네. 아, 저 차? 외제차인데 엄청 오래됐어. 워낙 검소하셔서. 그때도 남편은 아버지가 타고 나온 차를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도 괜히 기가 죽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저희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남편이 알게 됐던 거죠. 저는 풀이 죽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루아침에 부자 된 거 아니야. 자수성가로 직접 일으키신 거지. 결혼하시고 어머니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대. 우리도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당장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살자. 주말마다 봉사활동 열심히 했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현명한 여자를 내려주셨나 봐. 내가 지금은 초라해도 앞으로는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해줄게. 제 위로가 통했는지 남편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근사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둘이서 의기투합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였죠. 무엇보다 그동안 지켜본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결혼 생활은 순탄했어요. 시댁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도 아버님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도 하셨을 정도랍니다. 아들 키우기 힘들지? 주말에 나한테 맡기고 둘이서 데이트라도 하고 그래. 아니에요. 저번에도 아버님이 아들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편하려면 내가 뭐든 해야지. 아버님은 늘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챙겨주셨죠. 그래서 첫째 아들 키우면서도 힘든 것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 잘 키우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생긴 거예요. 첫째가 이제 막 세 살이 될 무렵이었는데 둘째가 덜컥 생겼고 기쁨도 잠시 돈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러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대전에 내가 받은 목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개인 병원 차려서 잘 운영해봐. 그동안 수의사로 일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텐데 이제는 제대로 한번 실력 발휘해봐야지. 아유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연차도 많이 쌓여서 월급도 많이 올랐고요. 연차가 쌓였으면 실력도 늘었겠지. 내가 우리 사위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한번 해봐. 아버지는 남편에게 개인 병원도 차려주실 정도로 사위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저는 아버지의 뜻밖의 선물에 애들 잘 키우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예전에도 동물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지만 시댁 형편상 개인 병원을 차려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 좀 크고 나면 모아둔 돈으로 개원해보자며 미루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당시에는 앞으로 저한테 벌어질 일도 모르고 참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라 했네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죠. 그렇게 없이 살 땐 시댁만 보면 납작 엎드리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동물병원 원장이라고 직함 달고 나니까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으스대고 다니더라고요. 처음 개원하고 나서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길래 기죽어 있는 것보다 낫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동물병원 원장만 남고 애들 아빠, 남편, 집안의 가장 역할은 아예 잊은 사람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개인 병원이니까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저마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뚜껑이 열렸던 적이 있었죠. 아들 둘을 키우느라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벌써 몇 년째 가정주부로 있는데 생활비 하나 예산에 맞게 못 써? 나 혼자 쓴 것도 아니고 내 식구 먹고 자고 입은 돈이면 딱 알맞게 쓴 거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요즘 물가가 치솟고 있으니까 더 아껴야지. 애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사면서 어떻게 돈 모을 건데? 사업은 뭐 쉬운 줄 알아? 내가 동물병원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럼 우리 애들을 안 먹이고 안 입힐 거야? 내 말은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 적당히. 당신이나 적당히 해. 요즘 왜 그렇게 돈돈거려? 그놈의 돈 얘기나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돈이 걱정되면 당신 밥상에 올라갈 반찬부터 줄여야지.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는 걸로 한 번만 더 지적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럴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 집에서 나랑 싸운다고 돈이 생겨? 저희 부부싸움 이야기만 들으면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돈이 없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매번 생활비로 트집을 잡더니 애들 먹이고 입히는 걸 아끼라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아낄 거면 어른들 먹는 걸 아껴야지 한창 클 애들 걸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남편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해진다 싶었어요. 게다가 무슨 동물들이 맨날 응급수술만 생기는지 퇴근하는 시간까지 점점 늦어지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들뜬 표정으로 들어오다 거실에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씨, 깜짝이야. 왜 안 자고 거실에 귀신처럼 앉아있어? 내가 내 집 거실에 앉아있지도 못해? 응급수술 3시간 넘게 했다더니 표정이 왜 그렇게 좋아? 응급수술이 체질인 사람처럼. 수의사 가운을 몇 년째 입는데 내가 맨날 힘들어하겠어? 집에서 애만 보는 사람이 뭘 알겠냐? 아들을 둘이나 낳고도 한 번을 제대로 안 놀아줘서 표정이 그렇게 쌩글쌩글 좋았구나. 당신 큰아들이 당신한테 동물원 좀 가자고 말한 게 벌써 5달도 더 지났어. 잔소리 말고 이번 주 주말에 애들이랑 나갔다 와.
남편은 응급수술을 핑계로 평일 저녁 주말 할 것 없이 동물병원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는지 어쩔 때는 꼴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면 저한테 집에서 애만 본다며 뭐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도 한번 아들들 육아 해봐라 싶어서 주말에 애들 맡겨놓고 나갔다가 왔습니다. 애는 둘이 나왔는데 왜 저만 회사까지 그만뒀을까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애들만 좀 크면 바로 나가서 일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빈정거리는 태도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자영아, 어떡하니? 네 아버지 사기당해서 쓰러지셨어. 저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전화에 시아버지께 아들 둘을 맡겨놓고 달려갔어요.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투자 사기를 당하셨던 거였어요. 사업을 확장시키려던 아버지는 투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기존에 하던 사업도 다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힘들게 키운 사업이니 충격이 크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깨어나길 기다리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아버지를 방에 눕혀드리고 나와서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못하시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해? 내가 일이라도 다녔으면 제대로 챙겼을 텐데. 우리는 괜찮아. 아버지 사업하면서 사둔 건물이 있어. 거기서 임대료 나오니까 생활비는 걱정 마라. 평생 사업만 하던 사람인데 상심이 크겠지. 엄마가 아버지는 챙길 테니까 너는 가서 애들 잘 봐.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건물을 몇 채 가지고 계셨고 그 덕에 사업은 망했어도 앞으로 두 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가 평생을 해오던 일을 못하게 된 게 상심이 크실까 봐 걱정이었죠. 저는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보다 시아버지께서 더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남편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에 공감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도 남편의 표정과 말이 생생하게 기억에 또렷하게 날 정도입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소식을 듣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업 망하셨다고 나한테 병원 차려준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충격받고 쓰러지셨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개인 병원 차려놓고 돈 못 벌 것 같으면 예전처럼 다른 병원이나 알아봐. 나중에 깡통 차고 나서 후회나 하지 말고. 저는 남편의 반응 보고는 아예 아버지 건물 이야기도 안 했어요. 저런 인간한테 그런 말 해봤자 돈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충격으로 쓰러지신 장인어른 건강 걱정보다 돈 받으러 올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걸 두고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보찜 내놓으라 한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남편이 개인 병원을 차리고 나서부터 변해버린 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정확한 심증이나 물증이 아니라서 대놓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도 거실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애들 좀 보라고 거실에 놨더니 애들은 안 보고 폰만 붙들고 있는데 화가 안 날 여자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막내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을 달래며 안아들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아빠 다리에 매달려? 이제 돌 지난 애한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애들도 안 보고 핸드폰만 보니까 당신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야. 퇴근하고 온 사람 좀 그냥 둘 수는 없어?
아휴, 이놈의 집구석 지겹다 지겨워. 지겨우면 나가. 아주 몸만 나가서 밖에서 고생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화를 내며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을 달래주다 남편이 두고 간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 촉을 발동시켰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안 잠겨있던 남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두며 말했죠. 뭐가 그렇게 공사다망해서 핸드폰을 다 잠갔어? 애들이 함부로 만지니까 잠갔다. 왜? 난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될 사람이야? 안 그러던 사람이 다른 짓을 하니까 죽을 때가 된 건가 싶어서 그렇지. 아유, 감 떨어지는 소리 하네. 그러니까 장인어른도 사업 말아먹었겠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닥쳐! 그 입 한 번만 더 놀리면 당신 병원도 다 뒤집어 엎으러 갈 거야. 은혜도 이렇게 모르는 원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과민 반응을 보이는 남편을 보자 더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 의심에 확신을 주는 사건이 생겼죠. 제가 주문한 적도 없는 택배가 집으로 온 거예요. 상자를 보니까 주문한 사람이 남편이라 상자를 뜯어봤는데 여자 옷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옷을 포장지에서 꺼냈는데 저는 옷을 펼쳐보고 헛웃음을 치고 말았어요. 저는 키가 큰 편에 속했는데 남편이 주문한 옷은 키 작은 여자가 입을 만한 원피스였거든요. 머리가 나쁘면 걸린다고 어떻게 수의사가 됐나 싶었어요.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얼굴에 옷을 집어던지며 말했죠. 당신, 이 옷 뭐야? 어떤 년 주려고 산 거야? 바른 대로 말해. 남편은 얼굴에 던져진 옷을 보더니 사색이 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이거 내가 장모님 사이즈로 주문한 건데 왜 당신이 뜯어봐? 우리 엄마가 원피스 입는 거 봤어? 사실대로 말해. 어디에 여자 숨겼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장인어른 사업 망하더니 정신이 나갔어? 당신이야말로 요즘 또 생활비 많이 쓰던데 친정에 돈 보내고 있는 거지?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당장 말하라고. 아, 진짜 장모님 거 산 거라고. 내가 디자인을 잘못 눌러서 이게 온 거야. 장인어른 쫄딱 망해서 제대로 못 입으실까 봐 산 걸 이렇게 모함을 해? 평소에 잘했으면 내가 의심을 하겠어? 당신 꼬리만 밟혀봐. 내가 개털로 만들어서 쫓아낼 줄 알아.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큰소리치며 대답하는 남편을 보자 이건 증거로 맞서야겠다 싶더군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흥신소를 알아봤습니다.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제가 눈으로 본 게 있는데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죠. 흥신소에서 의뢰하면서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최고 화질로 많이 찍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남편의 꼬리를 제대로 잡으려고 준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님의 생신이라 애들을 데리고 아버님 댁을 찾아갔어요. 평소에 저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저는 아버님 생신에는 매번 음식을 차려드리며 용돈까지 챙겨드렸죠. 맘카페 엄마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아들 두 명을 키우는 엄마는 은메달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아들 육아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님의 도움으로 크게 힘든 일 없이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버님 덕에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다른 엄마들도 깜짝 놀래더군요. 이러니 제가 아버님 생신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대로 차려놓고 아버님과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차린 음식을 보며 놀란 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애들 보기도 힘든데 왜 음식까지 했어? 밖에서 먹어도 되는데. 아버님 바깥 음식 자주 드시잖아요. 이럴 때 집밥 드셔야죠. 내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서 그래.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맨날 애들 놀아주시느라 힘들게만 해드리는데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다시 나가서 돈 벌고 싶다며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저는 늘 아버님이 연세도 있는데 애들 봐주느라 힘드실까 걱정이었어요. 저희랑 가깝게 사셔서 틈만 나면 저를 도와주며 복직 준비하라고 도움도 주실 정도였죠. 어떻게 이런 아버님 밑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미리 준비했던 용돈도 드리고 아버님은 술을 몇 잔 드시다가 안방에서 좀 쉬겠다며 들어가셨습니다. 아들 두 놈은 할아버지 따라간다며 성화였고 아버님은 손주들 재롱 보자며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던 저에게 남편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 용돈 많이 좀 드려. 봉투가 왜 그렇게 얇아? 사람 양심도 없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당신은 그럼 병원 차리고 나서 우리 집에 용돈 한번 챙겨드린 적 있어? 한번 겨우 드리고 안 주고 있잖아.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지. 장인어른 망했다고 도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데? 장인어른한테 괜히 10원짜리 한 장 보내기만 해? 그것도 다 버릇된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그지 같은 집안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다고 말이나 해. 와, 이게 지금 개인 병원까지 차려준 장인어른을 두고 사위가 할 소리입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술잔이라도 던져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손을 들기도 전에 방에 계시던 아버님이 달려 나오셔서 남편 싸대기를 때리셨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라서 뻥쳐 있는데 아버님이 남편에게 소리치며 말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배은망덕한 놈! 사돈이 별것도 없는 너 병원 차려서 감투 씌워주니까 너 혼자 잘된 것 같지?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아버지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세요? 지금 처가댁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라고요. 저라도 살아야지. 다 같이 살려다가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이런 미친 새끼가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하는 말 꼬라지 좀 봐. 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나셨는지 사정없이 남편을 때리셨고 남편을 두들겨 맞다가 결국 밖으로 도망쳤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대신 사과해도 마음 안 풀리겠지만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저놈 정신머리 돌아올 때까지 두들겨 팰 테니까 오늘은 마음 좀 풀어줘라. 미안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저걸 돈에 눈이 멀게 만들었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잘못 없으세요. 저 그런데 아버님, 저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님께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네가 며느리여도 친딸 같았어. 남은 평생 편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라. 잘못해도 저놈 자식이 잘못했을 거야. 돈 좀 벌었다고 변하는 놈 데리고 사는 거 아니다. 너 이혼하면 나도 저놈 인형 끊고 살 거야.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저는 아버님의 위로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거지 같은 남편은 미웠지만 아버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버님은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아버님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방에서 애들이 놀랐는지 안 나온다며 방으로 가시더군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폭풍이 지나간 듯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의뢰했던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까지 수백 장이 넘는다며 제게 일단 절반만 보내주겠다며 말하더군요. 대체 그동안 뭘 하고 돌아다녔길래 이렇게 많을까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자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시나요? 바로 바람 상대가 남편 병원의 간호사였던 겁니다.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아버지가 차려준 병원에 별 생쇼를 다하고 살았더군요. 세상에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이 또 있을까 싶다가도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남편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머니에 손까지 찔러넣고 들어왔더군요. 정말 다시 봐도 면상 한번 두껍다 싶었고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당신 그동안 병원에서 동물만 본 게 아니고 기집애도 보고 있었네. 아주 사진만 봐도 좋아 죽네 죽어. 그렇게 좋았어? 그것도 우리 아빠가 차려준 병원에서?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 남편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제가 건넨 핸드폰을 보자 기겁을 하더군요. 바람 필 때는 안 걸릴 줄 알고 좋았겠죠. 그런데 제가 사진에 영상까지 드림이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겁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얼버무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생활비 없다고 입만 열면 돈돈거리더니 저 상간년한테는 가방도 사줬더라. 머리가 나쁘면 사주지나 말던지. 그때 집으로 온 것도 그녀 옷이고. 그 대가리로 수의사는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이런 똥멍청이를 믿고 살았다는 게 수치스러울 정도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걔가 먼저 나 꼬셨어. 아주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 나한테 원장님, 원장님 하면서 교태를 부리는데 나도 눈꼬시려서 보기 싫었어. 사진에 영상까지 가져왔는데도 아니야? 대체 그럼 넌 뭐 했는데? 꼬신 년이나 꼬셨다고 넘어간 놈이나. 그리고 누가 먼저 꼬신 게 왜 중요한데? 그래봐야 둘 다 바람핀 쓰레기 새끼들인 건 똑같은데.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시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마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게 매달리며 아니라고 빚는데 그마저도 소름끼치게 싫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바닥에 밀어뜨리며 참아왔던 말을 내뱉어버렸습니다. 나 너 같은 쓰레기랑 절대 못 살아. 어디서 함부로 굴러먹던 놈이랑 애들 키우기도 싫고 내가 걸리면 개털 만들어서 쫓아낸다고 했지? 당신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동안 100번도 넘게 의심을 하긴 했지만 눈으로 제대로 확인하고 나니까 더 기가 막히더군요. 게다가 저 쓰레기 새끼들이 좋다고 눈 맞은 장소가 아버지가 차려준 병원에서 그랬다는 게 저를 더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제게 전화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당신 처가댁 쫄딱 망해서 어차피 먹고 살 길도 없잖아. 내가 그 불려시 같은 간호사 해고할 테니까 오해 풀고 우리 말로 하자. 애들은 아빠도 없이 키울 거야? 너 같은 놈을 아빠로 두느니 차라리 어디서 확 죽었다고 말해버리는 게 낫지. 그리고 누가 망해? 두고 봐. 누가 진짜 쫄딱 망한 건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계속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렇게 애들 좀 봐달라고 할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이혼하겠다니까 자식들을 방패로 삼는 사람을 아빠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다른 집은 주말이면 남편이 가족들 데리고 캠핑 가는 걸 보면 내심 부러웠지만 굳이 남편한테 잔소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가족들 위해서 돈 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 날짜를 보니까 주말에도 동물병원 진료를 한다던 놈이 그 상간년이랑 손을 붙잡고 카페를 간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뒷구멍으로 돈 쓰기 바빠서 저한테는 그렇게 생활비 아껴 쓰라고 했던 거죠. 이러니 제가 저 두 년놈들을 처절하게 망하게 만들어야 제 속에 쌓여있던 화가 풀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저 두 사람을 이 동네에서 몰아낼 방법을 생각해냈죠. 바로 제가 가입한 맘카페에 글을 쓰기로 했어요. 아들 두 명이나 키우면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가장 엄마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까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듣다 보니까 맘카페에 글 써서 복수한 사연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도 맘카페의 파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저는 남편 얼굴과 병원 이름을 모자이크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도
짐승만도 못한 놈이 동물 치료하겠다고 설치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쓰고 사진과 외도 사실을 올렸는데 반응은 폭발적이더군요. 반려동물을 키우던 집들은 제가 아무리 가려도 한 번에 알아봤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지 말자며 댓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은 맘카페 회원들만 키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명함을 제작하는 곳에 명함까지 마쳤습니다.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누가 봐도 여기가 쓰레기 병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제작한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병원은 간호사 바람펴 가정 파탄을 일으킨 김모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알바까지 고용해서 2박 3일 동안 병원 앞에서 나눠주게 했습니다. 망하게 할 거 제대로 망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남편 동물병원 쫄딱 망하는 거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물론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까지 받아내고 싶었고요. 그러자 슬슬 남편한테서 반응이 오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다 죽어가는 우는 목소리를 하며 말하더군요. 제발 병원 앞에 알바 좀 어떻게 해봐. 사람이 종이 던지고 오늘은 개똥까지 던졌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사람 한번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그만하자. 이 정도? 내가 당신 개털 만든다고 했잖아. 아직도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정신 못 차렸네. 제대로 생각하고 와. 그래, 내가 졌어. 나 곧 개털 될 것 같아. 진짜 그만 좀 하자. 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뭔데? 이혼해. 아파트 양육권 다 내가 가져갈 거야. 양육권을 줄게. 근데 아파트 가져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근현이랑 상의해서 살 집이나 알아봐. 이 조건 안 맞춰줄 거면 명함 한 달 내내 뿌릴 수도 있어. 정말 끝까지 가서 개털되고 싶으면 더 바라게 보던지. 저는 남편에게 조건을 말했는데도 남편은 아파트는 안 된다며 말하더군요. 양육권은 줄 수 있어도 아파트는 절대 못 주겠다니 대체 이 새끼의 바닥은 어딜까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 후 진짜 저는 남편이 아파트와 양육권을 준다고 할 때까지 명함을 뿌렸고 맘카페에도 계속 글을 남겼죠. 그랬더니 결국 남편이 항복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남은 병원은 지켜야겠어. 그러니까 아파트랑 양육권 당신 가져. 그리고 제발 그 명함 좀 그만 좀 해. 온 동네 사람들 다 알겠다고. 쪽팔린 줄은 알아? 알면서도 바람을 폈으니까 진짜 바보 같네.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순순히 찍어. 그나마 여기서 멈추는 걸 다행으로 알아. 남편은 정말 다 포기한 얼굴로 도장을 찍었고 저는 아파트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니까 후폭풍이 몰려왔어요. 진짜 온 동네에는 지나가는 꼬마도 다 알 정도로 전 남편의 병원이 쓰레기 병원으로 소문이 났던 겁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병원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근거리다가 모르고 누가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러니 장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결국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몇 달 못 버티다 폐업을 하고 말았죠. 그야말로 천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이 개털되니까 상가년도 남편을 버리고 튄 게 아니겠어요? 하늘이 맺어준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돈 없으면 깨질 사이였던 거죠. 그 새끼 참 잘됐다 싶었는데 뻔뻔하게 저를 찾아와서 바짓가랑이 붙들며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글쎄 저한테 다시 합치자는 말을 애절하게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처가댁 은혜도 모르고 내가 잠깐 미쳤어. 정말이야. 나 반성도 많이 했고 그 기집애도 깨끗이 정리했어. 앞으로 당신 말 정말 잘 들을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 제발 나 좀 받아줘.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그
그런데 하필 그날은 친정 식구들이 아들들 보려고 왔던 날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오셨는데 전 남편이 저한테 매달리는 걸 딱 보신 겁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남편 놈이 귀싸대기를 날려서 패대기를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능력 없는 놈 병원 차려주고 원장 만들어놨더니 니까짓 게 바람을 피워? 그러고도 뻔뻔하게 여길 나타나? 이 근처에 한 번만 눈에 띄면 내가 니 손모가지를 끊어버릴 줄 알아.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봐달라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소리였어요. 누가 봐주겠습니까? 이런 미친놈의 바닥을 다 봤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아버지 건물이 있다는 소리 안에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 건물이 있는 거 알았으면 저 쓰레기 같은 놈은 끝까지 연기를 했을 놈이에요. 그래도 멍청해서 결국에는 제 꾀에 속아서 다 들통나긴 했을 겁니다. 전 남편은 시아버지께도 찾아갔는데 아버님께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났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제게 전화해서 다 말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니까 알턴이를 뺀 것처럼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건물에서 임대료 받으면서 어머니와 노년을 즐기고 계시는 걸 보니까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갔다는 생각도 듭니다. 옛말에 사나운 개도 먹여주면 사람은 알아본다고 하죠. 전 남편은 수의사였으면서도 개만도 못한 놈인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은혜도 모르고 날뛰었겠죠. 돈 좀 벌었다고 변할 사람이었다는 걸 이렇게 미리 알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는 친정 식구들과 두 아들 잘 키우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세무사로 일도 시작했으니 아들 두 놈 제대로 키워서 번듯하게 키워내려고요. 저만큼이나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다 아픕니다. 지금도 자식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해야죠.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묻고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도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스로를 위한 결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모두들 더 행복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